비가 조금씩 오네 벌써. 순디. 아유. 네 얼굴 그래가지고 오면 하늘이가 인간이 좋아하겠다잉. 하늘이 없어. 아 여기도 강아지 여자 강아지 있거든요. 목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가끔씩 문 앞에까지 나와서 짖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. 깨끗하게 하고 와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이 강아지도 순디를 겁나 싫어요. 저게 마따따비 나무래요. 고양이들이 좋아하는. 일단 요 정도만 해갖고 가지고 가볼게요. 단디가 약간 취향이 독특해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서. 아휴 순디야. 아니 또 이틀 동안 비 오면 이것도 못하니까 비 안 올 때 원없이 해라. 모내기 어제 다 했어요. 기계로. 한 반나절 만에 다 쉽더라고. 무서워 무서워 너. 커서 무서워. 커서 안 돼 순디야. 아이고 이거 묶여서 많이 묶었는데 저 있네. 아니 순디야 그렇게 들이대면 안 된다니까. 아니야 누가 하지마. 안 돼. 안 돼 하지마. 엄마 엄마 안 돼 안 돼 저리 가. 안 돼 안 돼. 속상해. 수레국화. 어제 담비님이 만보기로 한번 얼마나 걷는지 알아봐 달라 그래가지고 4,276걸음. 아 근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모르겠는데 저렇게 오래 있는다고? 진짜 난간 선취됐다 난간. 오. 오. 얼마나 걸었는지 봅시다. 오. 네 엄마 갖고 왔어. 이거 좋아하는 거지. 그냥 나한테 오고 싶은 거지. 그냥 비비고 싶은 거야. 좀 괜찮아? 응, 아침에 이제 했다. 빠지 허리가 세 개 질럭했어. 얼굴이. 아니 쉬어. 몸도 안 좋다는데 왜 와. 아니 뭐 아니 그렇다고 뭐 가만히 뭐 한 잔에 들어앉았어. 들어. 아니 그러면 점심 먹고 와. 청경채 꽃이 폈어요. 폈으니까 꽃을 보고 씨를 받아야 되겠어요. 들기름 있으면 들기름 넣으세요. 저 없어서 그냥 참기름. 이거는 양파 먼저. 아, 근데 고추장이 한 스푼인데. 고추장 두 스푼. 네. 이걸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냉동실에서 자꾸 굴러다녀가지고. 아니 지금 많다. 아니 고기 넣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. 고추장은 일단 살렸어요. 눈 들어가. 비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계곡에서 나오는 물고기는 비리지 않아요. 아따 이것 좀 뽑아줘. 예, 내년에 다시 한번 쓰려고 중앙에 표시를 사인펜으로 일단 해놨어요.
고추대를 1.8m까지 샀어요. 2m는 너무 길고. 땡겨서 작년에 이거 한번 무너져가지고 고생을 해서 올해는 이제 이거 이용을 해가지고 이 지지대도 또 사이사이에 다시 두 개씩 더 꽂아줄 거거든요. 너무 오래 지지대 없이 키워가지고 이거 지주대 설치할 때 많이 넘어지네요. 이거 내년에는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욕망덩어리. 저기 도라지 어떤 건지 알려줘봐. 좀 노란 거 있는 노란 거 저기가 나비게 뒤에 있는 거. 아. 내가 다 쭉 뽑은 거 아니지? 근데 여기밖에 없네? 딴 데는 많이 없는데. 이거 아니잖아. 목줄 해가지고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. 뭐, 하면 무슨 뒤 탓이다. 깨끗해진 옥수수 밭. 아빠 여기 긴대해 거기 깎았어. 아니 안 자른데? 진짜 썩났어. 근데 어쩔 수가 없다. 기다려. 손이 아파서 어떡해. 갑시다. 명철아, 이름을 알았지. 명철이 공손한 자세로. 이리 와, 이리 와. 자, 명철아, 명철아, 자. 알았어, 갈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안 짖더니 주인 아저씨 오니까. 비 오면 다 쓰러질 거니까 알지구나 아저씨. 알지. 아유 잘한다. 붕디 싫어서 거기 올라갔어? 진짜 이것들이. 엄마 꽃바지 샀어. 준비야 쿠팡에 플리츠 팬츠 주면 나와요. 이거 마늘 좀 빼다가 뽑힌 마늘이에요. 볼 것도 없어. 가자. 마늘종이 조금 딱딱하다 보니까 반으로 가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.
자다가 나와. 걔 어느 학교 다니는데 그 전화번호 뭐 하나 몰라가지고 킵하고 있다면서. 방금 집들하고 너랑 핸드폰으로 안 떠오는 거야. 곧바로 태용은 강우에게 전화를 해보는데요. 야! 신선하지 말고. 별말을 다 해. 백화점 모임 해가지고 남 맥주에. 얘기하지 마. 티켓이 없어. 뭐야? 구두 들고 쌤이랑 클럽 가. 간디야 뭐해. 비밀번호 뭐지? 아 맞다. 우리야 빨래방에 자리가 없어. 산책 좀 하자. 그만 냄새 좀 맡아. 다른 강아지들 흔적이 많아가지고. 준비 앉아. 앉아. 뭐 해? 아니 그래 코 내가 작다니까. 내가 작다 했지. 친 이거 숨만 두 개 보고 다른 거는 다 쳐내면 된다니까. 그러면 이것도 떼고. 우에 온 거 이것도 떼고 그런 게는. 아니 이걸 잘 봐. 이거 수박은 줄기 잘못 자르면 그냥 끝이니까. 이건 너무 많은데. 약한 것들을 쳐내는 거지. 안 아끼가. 우리 집에도 채소 먹을 게 더. 어쩌니겠노. 와 그래 그 속이 맛있어. 뭐가? 머리 쌈이 먼저 뿌리는 맛이 없더만 그늘에 뜯어서 그런가 참 맛있대. 딱 그거 너무 맛있어. 입맛이 안 떨어져 다행. 살림 살랑 같군. 우리 대파는 아직 새끼인데 엄마 거 뽑아다 먹어야 되겠네. 이것도 어디 뭐 쳐준다 싸다면 약 떴게. 왔어 왔어. 야 건조기 놓치면 안 돼. 빨리 와. 장 보러 가자. 40분. 점심은 햄버거 먹자. 아, 도저히 안 되겠다. 롯데리아. 아, 돌다가 잘못 들어왔어. 여기가 롯데리아 통문이구나. 포장하시겠습니까? 빼주세요. 사장님 놀고 있었어. 시골에도 참 많다. 심지어 10분 남았다. 10분 좀만 기다려. 집에 가자. 지금은 저기였던 이게
바로 먹어야지. 내려가. 왜 그거 올라와 자꾸? 다 치웠어 햄버거. 어 교수님 봐봐 지금 잘 나왔다. 좀 가보겠습니다. 코 상처 보자. 좀 나섰나? 이거 조금 더 큰 바나나야. 지난번에 샀던 거 바나나 너무 작아가지고 8,900원. 와 진짜 겁나 비싸다. 이거는 두툼한 베이컨이에요. 이게 약간 먹을 게 있더라고. 얇은 거는 익히면 너무 작아져가지고 샐러드 채소가 많아가지고 샐러드에 넣어 먹을 닭가슴살. 여기 액티비아 파는데 이게 한 개씩 팔더라고요. 꼬꾸미 없더라고요. 우유. 이것도 샐러드용. 아 그냥 싱싱해 보여가지고 사봤어요. 다음에 계란. 스낵면. 정말 간단하게 장봤죠? 밥 말아 먹는 거 제일 맛있는 게 스낵면인 것 같아요. 아, 또 달걀을 이렇게 세워서 넣어야 신선한 게 오래 간다 그래가지고. 물 말아서, 안 돼, 이건 짜서 안 돼서. 이거 잘 안 말리는 단점이 있어. 예전에 종이 호일에 막 쌌었는데,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이거 팩은 빼는 거야. 나가고 싶어. 입장 이거를 다 따주면 돼. 언니 제가 여기만 진드기약을 안 넣었었나봐요. 이 나무만 진드기가 장난 아니네. 아, 이 옆나무로 옮기면 안 되는데. 아 꽃에도 있다. 아 새끼들. 진드기약 그거 참외야 참외. 까리고추 쪼글쪼글하게 나오네요. 아이고 귀여워. 너 나올 때부터 쪼글쪼글하구나. 진딧물은 지금 여기 생겼고 양옆으로 조금씩 이제 번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거 퐁퐁 섞은 물 뿌려줄 건데 어차피 내일 비가 오니까 또 다 씻겨내려 가니까 비 그치고 나면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. 애들 다 잘라주면 큰 수박이라서 줄기를 바닥으로 키울 거고. 아들 수 이 손자 손을 키우는 거거든요. 가지가 위로 자라면 열매를 안 맺는데. 그러니까 대추 이게 줄기가 나왔을 땐 되게 연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딱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. 연할 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거. 이렇게 다 위로 솟구쳤잖아요. 이제 하늘로 솟구친 가지 없죠. 나대지 마라. 그러니까. 얘들이 일어섰네요. 아이도 오는 것도 오래 있네. 오늘 죽순 덮밥 할 건데
완두콩도 좀 넣어보려고. 아, 이 새끼다. 더 컸어야 되는데. 쿠미는 말투로 온 남성들의 선망의 대형을 규현 씨가 한 번. 괜찮으세요? 그 메리 분. 네네네. 그래서 이 앤 볼린은 정식. 순한 가톨릭과 제가 하던 방법은 대형제인으로 대형제인으로 간주해서 이제 점점 교육을.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매를 포함했습니다. 그리고 넣는 팔을 같이 크롬 운전시키고 막걸리를 같이 늘렸다고 하는데 부기라다. 네네. 와 이게 N8세의 전 안에 검은 머리에 이름을 만들어서 보냈잖아. 네. 에셀은 인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캐서린은 필립 8세 팬 반은 굉장히 아까 간장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했는데 했습니다. 맛있네요. 이 필립 8세 기간 내내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근데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. 야채 야채 고기 없어. 메시지가 전달된 거 그래서 기준 다른 남자와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된 사연. 비가 애매하게 오네 순이야. 맛있는 거 줘서 고맙다고? 이렇게 와서 엉덩이 잘 보지? 비 오면 문 열어놔도 단디가 물을 싫어하니까 화풀 안 나가요. 저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비 엄청 많이 온다. 이제 안 나온다. 일단 시킬게요.
우리 단디녀 따뜻해서 좋아? 아, 비가 완전 끝인 건 아니고 보슬보슬 내리고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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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